낮게 가면서 휘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. 자, 잘못 던지고 좌측 쭉 뻗어가는 태도. 쭉 뻗어가는 태도. 좌측 담장. 넘어갑니다. 자, 오늘 개막전 첫 홈런 양의주 선수가 터뜨리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 놓습니다. 야, 양의주 대단하네요. 네. 지난해 처음 부진했던 양의지입니다만 언제든지 홈런을 질주했고 또 미친 듯 그렇죠. 능한데 완볼 다음에 나름대로 노려쳤다. 네. 뭐 김준의 공을 많이 받아본 이점도 그렇죠. 힘을 놓치지 않았어요. 네. 양의지 선수 상당히 노림수가 좋은 선수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? 네. 바꿔 얘기하면은 투아웃을 잡아놓고 또 공격적인 피칭으로 갔는데 그것을 양의지가 놓치지 않았어요. 네. 자, 이 한 방으로 이제 두산 관중들이 다 일어섰습니다. 네. 역시 라이벌전답게 접전이고 지금은 조금 높았고 강은 공은 가운데로 몰렸는데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투수들 공이요 장타임 할 때면 좋지 않은 게 뭐냐면은 좀 바깥쪽에서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에요. 네. 안쪽으로 타자 몸쪽으로 가는 거 그것은 스위스파트에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. 그렇군요. 근데 타자가 그러다 보면은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면 모르지만 몸쪽으로 오는 공이 그렇게 들어오면은 더 당한다. 그런데 올 때 더 몸쪽으로 붙여. 네. 볼을 만들면 모를까. 그렇습니다.